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김기덕, 남양주시 와부업 월문리에 있는 묘족사에 왔습니다. 아, 사찰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묘족사에 왜 왔냐? 묘족사에 이효리씨가 등장했다,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가면 일단은 태웅전과 팔각 칠총 석탑이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묘족사는 신라 문무왕 원효제사가 창건을 했습니다. 원효제사는 우리나라에 아마 한 수백 개의 사찰은 지으신 것 같아요. 하도 많아. 예, 그러다가 고려시대에는 특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 때 학열이 중창을 하였습니다. 묘족사 경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쭉 보고 계십니다. 예, 묘족사는 특히 국악의 직속 비밀요원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곳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는 유정이 성군 훈련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병자호란 뒤에는 국가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아, 조선 중기부터 고종 때까지는 폐사되었다가 1895년 교라는 사람이 다시 개창하였습니다. 이 묘족사 경례를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운경과 팔각 칠층 숙탑이 보였고요. 보리수 나무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내 건물들을 쭉 보시고 계십니다. 특히 묘족사에는 양쪽으로 큰 은행나무가 딱 서 있습니다. 그것을 뒤로 하고 묘족사 경내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팔각칠층 석탑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는 저것이 원래는 7층이 아니라 11층인가 아닌가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중간에 염색 부위가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이죠. 아, 탑의 형태는 이 수종사에 있는 것과 비슷해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탑으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묘족사에 있는 팔각 칠층 석탑을 보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도 한동안은 여기에 없다가 다른 데에서 복원작업을 마치고 여기에 몇 년 전에 다시 갖다 놨습니다. 아, 지금은 뚜렷하게 서 계십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석탑이 이제는. 과연 그런데 이효리 씨는 어디에 계시냐? 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한번 이효리 씨 멘트를 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가 이효리 씨 만나 뵙도록 하고요. 묘족사의 경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은행나무가 있고요. 아우, 저 개 진돗개 같았는데 제가 가니까 둥지 만났는지 이렇게 짖었습니다. 개소리 한다고요? 하여간에 여기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수 나무입니다. 숙가모니가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네, 그 보리수 나무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 저게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아, 대웅전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앞에서 사찰 입구를 쭉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네, 팔각 칠층 숙탑도 이제 보입니다. 이 대웅전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보시고 계십니다. 앞에 물상도 보이는데요. 일단 보리수 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와 유서가 깊습니다.
문무왕 신라 운효대사 창건하였던 묘적사 얘는 보리수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석굴암도 있습니다. 아 날파리가 저기 에 저리가 갔습니다. 지금 보리수나무가 보입니다. 아 엄청 커요 보리수나무가. 네, 선운사에 가도 이 보리수나무 큰 게 있죠. 네, 여기도 있습니다. 큰 보리수나무가. 보리수나무가 있는 사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군데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보리수나무들은 이렇게 가면 보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스카모니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오래되어 보입니다. 보리수나무 보수입니다. 여기 묘적사의 보리수나무입니다. 네, 조금 이따가 석굴암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석굴암이 놓입니다. 이문 통과하면 있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있는 거 저 굴 보이죠? 저기가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묘적사에서 쭉 앞의 경치를 쭉 보겠습니다. 특히 묘적사에는 올라가는 계곡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 특히 거기에 이 폭포도 있죠. 아 중요한 건 오늘 묘적사에 왔으니까 묘적사를 봐야겠지. 아 그러니까 이 석굴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전함에 딱 기도도 드리고 복전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석굴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바위를 깎아낸 듯 보입니다. 바위 속입니다. 석굴암이죠. 그러니까 쭉 석굴암 속을 쳐다봅니다. 아 입구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담을 쌓은 듯 합니다. 그러나 저 벽은 말 그대로 암반입니다. 돌이네요 돌. 돌을 깎아냈네요. 누가 깎아낸지 모르겠네요. 원효대사가 그냥 이 신선의 힘으로 한 방에 날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불전함에 복전도 넣고요 만원짜리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석굴암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효리씨 있는 곳으로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보리수나무 이제 지나왔던 곳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효리씨는 이쪽에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은 연못이 있고 벤치가 있고 그늘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벤치에 앉았었습니다. 저도 사실 앉아서 같이 앉았는데 사진 셀카로 찍었습니다만은 아 드디어 이효리씨가 나오네요. 아 저를 쳐다보면서 어서오세요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저 사진이 사실 언제부터 저렇게 앉아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갔을 때 저렇게 이효리씨가 앉아있었습니다. 지금 연못이 보입니다만은 이곳이 바로 묘적사 계곡의 이 수원이죠. 물이 위에서 여기서 흘러내려가지고 나중에 폭포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옆에 작은 계곡도 있지만은 그쪽에는 물의 양이 적습니다. 바로 수원지가 여기입니다. 묘적사 계곡의 수원지 묘적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당주시 와구 월문리에 있는 원효대사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묘적사에 왔습니다. 묘적사에 아마 방문하였던 이효리씨도 만나봤습니다. 벤치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묘족사 쭉 구경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